게임 TV. 여러분은 철권 블루나이트 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최종 진출전이에요. 네. 결승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지. 방금 이긴 무헬로 팀, 그리고 형 왔다 머리 박아라 팀, 선봉 무릎 지산문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까 무릎 선수가 이제 쿠단 선수는 아주 정교한 플레이로 뭐 쉽게는 아니지만 아주 철저하게 잘 잡은 그런 거에 비해서 무릎 선수가 지사문 선수라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. 네. 공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릎 선수가 아무리 가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사문 선수의 공격을 완벽하게 쳐내진 못하지 않을까. 네, 이런 예상은 좀 해봐요. 네. 아, 지금 도네이션 10,000원 도네이션. 영승 우승 가자. 로하 2인데 저 2가 로하 2, 0이죠. 로하 0 공짜.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헬프미가 또 버스 기사 노릇을 하고 로하이 선수가 영승을 하면은 네네. 또 로하이 선수가 레이지 아츠에 이어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드는 애스도 있겠어요. 네, 네. 그러게요. 네. 영승 우승 뭐 이런 네. 거. 아, 근데 지금 이게 브라이언 샤인 리차오랑 데빌진 엘리자 로우인데 저는 지금 샤넬 선수와 헬프미 선수가 굉장히 기대돼요. 아. 벌써 헬프미 선수가 파헤를 엘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뭐에 약한지. 헬프미 선수는 그런 부분은 네, 잘 알죠. 잘 아는 선수이기 네. 때문에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이런 날먹 소위 이런 건 어떻게 파헤를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. 저 그리고 이제 무릎 선수가 샤넬 선수 만나는 것도 이것도 좀 재밌고요. 아, 그렇죠. 이거 재밌고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샤넬 선수가 무릎 선수를 한번 월드투어 잡았어요. 아, 그렇죠. 네.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리벤지도 됩니다. 이런 부분이 있는 재미난 매치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. 무릎 대 지산문입니다. 아, 맵은 지금 데빌진이 훨씬 좋죠. 데미지들이 콤보 나락 데미지 추돌 데미지 다 늘죠. 뭐 브라이언도 세긴 하지만 그래서 나락을 적극적으로 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릎 선수가 하단을 더 많이 기다릴 수는 있어요. 아, 그래, 나락을 걸었으니까 기다리죠. 아, 이거 데미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. 그쵸. 네, 벽 무조건 깨야 돼요. 아, 이거 데미지 많이 깎였는데요. 끌어주고 짠선해 지금. 네. 큰일났습니다. 벽을 깨네요. 우선 깨고 보자. 네. 난 나락 쓸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서 첫 판을 따내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아, 플라잉이 마무리했습니다. 역시 데빌진이 이 맵에서 나락을 적극적으로 쓸 줄 알고 처음에 맞고 두 번째 플라잉일 나락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네. 있죠. 왜냐면 나락을 한 막 나락 하나 쓰는 건가? 네. 반시계. 시계만 도는 게 아니라 무릎 선수가 반시계를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락을 꽂는 게 좋은데 나락을 또 막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지상무 선수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데 공격은 지금 좋아요. 네, 절대 판정이죠. 아, 나사문들께 좋아요. 아, 큰일 났습니다. 무릎에 벽 가서 내려가나요? 야, 신중단하고 끝나죠. 네, 끝나죠. 2라운드 따가는 무릎. 아, 여기 무엘로 팀이 또 살아나나요? 자, 아무래도 진짜 데빌진 가드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사문 선수가 나락이 좋은데 나락이 잘 안 통하니까 네, 좀 답답하죠 지금. 네. 아, 6번을 네, 기다렸고요. 중단으로 가자니 아, 추돌 또 횡보가 있습니다. 나락 네, 나락 못 쓰죠 지금. 선까지 깔끔하고 아직 네. 괜찮습니다. 네, 그래서 내가 먹어야죠. 한 라운드 따라가는 지산문. 무릎의 선택은 나락을 계속 기다리느냐. 아, 좋습니다. 네, 아니면 공격 들어가느냐. 나 나락을 또 쓰는. 왜? 사실 지산문이 아니죠. 그렇죠. 중간 많이. 선방까지 아, 벽광. 네. 여기서? 이거 좋아요.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 막스까지? 벽에서 뒷무릎이라든지 이런 거 때리지 못하면은
어? 스매시? 몰라요. 몰라요. 아. 네, 안 일어날지 알고 예. 안 일어날지 알고 한 번 더 써봤는데 팽이 쳐지면서 피해졌습니다. 야, 지사문 선수의 선택이 더 이지를 나락을 쓰느냐? 아! 좋고. 턱 근처까지 갑니다. 예. 와, 갈가 먹죠? 나락. 오, 오. 자, 지사문 선수 이거. 어. 아, 지사문을 쓰면 혼내줘야 되는데 근데 왜 콤보? 콤보 실수? 갈가 먹죠? 두 번. 아, 제트포. 아, 지사문 선수 너무. 오! 몰라요. 몰라요. 아, 뭐, 이거 뭐? 와, 진기명기. 아니, 레아 썼으면 안 됐나요? 아니, 와, 예, 약간 그. 그 밟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안 넘어지는 거 아시죠? 예, 그냥 안 되잖아요. 그냥 안 넘, 그냥 안 넘어지는데 그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무르 선수는 굉장히 또 웃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아, 추돌 맞췄을 때 레이자츠를 써서 마무리 예, 네. 심리를 가는 게 제일 나은데 이제 네. 이지를 걸려고 했었어요 보니까. 근데 아,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차라리 레아를 맞춰서 좀 이지를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아, 야, 이 진짜 게임이 너무 재밌습니다. 아, 이거는 지담 선수가 잡을 수도 있는 네. 그런 판이었는데. 아, 너무 아쉬워. 이제 이 다음 판 무릎 대 샤넬이에요. 네,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부부싸움이라고 얘기를 네. 하시는데. 아, 저번에 샤넬 선수가 무릎 선수 알리 엘리자로 잡았거든요. 그래서 무릎 선수가 이번에는 안 통해.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. 네네, 그렇죠. 근데 또 단판이어가지고. 네, 모릅니다. 네. 샤넬 선수가 뭐 요런저런 패턴으로 또 이렇게 귀찮게 하면 단판이기 때문에. 대만에서의 샤넬 선수가 눕방을 했거든요.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가지고. 아. 누우니까 레이지 드라이브를 안 맞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.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눕기의 판정이 있었어요. 아. 그렇군요. 여기서 또 눕방을 보여줄지 알 거예요. 이제는 그런 마지막에 눕는 플레이는 이제 또 샤넬 선수 못 할 거죠. 아, 샤넬 선수 그럼 같은 방에서 지금 같이 매치를 할 거거든요. 무릎 선수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아, 그럼 있는데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뭐 네, 그냥 뭐 어차피 노트북으로 아, 하는 거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이게 월드투어 같은 경우는 예선전 같은 게 바로 이렇게 제가 이제 블루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앉는 옆에서. 정도의 거리에서 네네. 이렇게 게임하거든요.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둘이서 어떻게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리액션 취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이렇게 막 뭐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아, 막 그런 거 네.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네네. 지금. 그런 플레이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네. 서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 둘이 소위 말해서 현피석에서 게임을 합니다. 중간에 막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네네.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? 자, 일단은 예전 대만 월드투어에서는 샤넬 선수가 무릎 선수 잡았어요. 아, 그리고 빠른 기술에 브라이언이 약해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어찌됐건 점프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하체도 예, 그렇죠. 근데 정보가 있어요 서로. 와, 이거 이거를 역시 무릎 선수도 이제 아 이거 됐어. 들어가죠. 알겠습니다. 저번에 서력을 반드시 하려고 할 거예요. 기한칸 있는데. 아, 라이트닝 마무리는 안 됐고요. 어. 아, 짬발 마무리. 아, 이거 샤넬 선수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말구가 힘들어요. 세 명을 이 세 명을. 자, 중단. 노딜이에요. 점프 아오. 중단기 호밍이죠. 아, 플레잉 힐로 하단을. 역시 저번에 졌던 그런 부분 이런 완벽한 다운로딩이 또 우리 선수가 돼서 다시 붙었을 때 우리 선수가 정말 다르거든요 상대방한테. 아, 제터퍼 이거 완벽 파일을 해왔는데요. 네, 이렇게 되면 말구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. 아직 좀 더 봐야 돼요. 네, 좀 더 봐야 됩니다.
기가 아직 두 칸 남아있어요. 아, 저 웨너포트 이런 거 들키 하는 거 보니까 애니 잘 알고 있어요. 하단 문제. 예. 원잽이 좀 짧아요, 샤넬. 예, 여기 엘리자가. 그래서 근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기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, 이제. 아, 무리하지 않습니다, 무릎. 여기서 슬금슬금 나오죠. 네. 이렇게 없고. 네, 하나 썼어요. 저 지금 점프 캐논이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기가 한 칸 남았어요, 이제. 계속, 자, 페리컬. 뒤에 하단을 무서워서도 못 쓰고 서로 지금 그렇죠. 저속으로 저공으로 들어가자니 지금 가드를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단은 아까 플라잉 힐로 잡았거든요. 자, 이제 마지막 기회. 하나.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것 같은데. 와, 진짜 위험했어요 지금. 와. 지금 원투 썸머가 맞고 뜨는 건데 우리 선수가 좀 당황했습니다. 아, 이거 지금 서로 엄청 상대방 보고 있거든요. 네,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. 아, 야, 굉장합니다. 다크. 야, 이게 장풍을 저렇게 피하고 때리면은 원거리에서 할 게 없죠. 예, 안전하다고 쓰는 장풍이었는데 중단. 하단을 많이 의식하니까 중단은 좋은데 약간 느려져 중단이. 기가 두 칸이 남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. 자, 떠서 맞았어요. 그 콤보가 좀 별거 없죠? 기 하나 썼어요. 다시! 아! 콤보가! 하나! 지금 발로 랜선 만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, 무릎? 자, 무릎 이지를 들어! 아, 피날씨! 아, 이지를 원래 하체트랑 중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,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, 저기서 실수를 해서. 네, 마지막 그 콤보 실수가 아니었으면은. 굉장히 아쉽습니다. 아, 샤넬 선수. 아,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나중에 괜찮았거든요. 네. 말구. 아, 말구 선수 굉장히 네, 부담스럽습니다. 아. 뭐 단판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. 네네. 그리고 또 무릎 선수가 ATL에서 말구 선수를 좀 힘들어했었어요. 네.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도 진 적이 있고. 그래서 몰라요. 말구 선수 각성하면 모릅니다. 어렵습니다. 네, 많이 어렵죠. 네. 어렵지만 단판이고 세 판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기대를 이렇게 뭐 원래 뭐. 테크나 이럴 때도 올킬하고 요런 재미로 또 팀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말구가 만약에 여걸킬로 이걸 잡는다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거를 좀 씻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예. 예쁨 받을 수 있죠. 그렇죠. 오늘 집에 가서. 오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소주 한잔 해주고. 아유. 아유. 그러면은 뭐 업어 주고 다니실 것 같은 표정인데요. 네, 뭐 사실상 조금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뭐 무릎 선수부터 일단 잡고 봐야죠. 그래야지 아, 이제 뭐가 네, 되든지 간에 네. 네, 나옵니다. 일단은 무릎 선수는 잡았으면 하는 소용돌이님의 바람이었습니다. 와, 지금 승자조에서는 우승 후보 전팅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지금 요 팀은 차라리 무헬로 팀보다 말구 쪽이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렇게, 지금 예. 무헬로 팀이 너무 세요. 무릎 선수가 그리고 점점 이게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네네.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선봉 무릎 선수가 되게 무서워요. 이게 뒤에서 무릎 선수가 항상 대부분 이제 대장으로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쵸. 경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헬프민 선수가 너무 마지막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. 이제는 네. 아예 무릎 선수가 그러니까 더 잘 나와요 지금. 무릎 선수를 대장을 시켰었어야 되는데. 근데 정말 이 엔트리를 좀 잘 짠 것 같거든요. 네네. 이 로아이 선수가 생각 없이 부른 엔트리거든요. 네. 그런데 어찌 됐든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0승이지만 엔트리는 잘 짰으니까. 네,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안 하고 가려고 한 엔트리지 않은가 생각도 살짝. 그러게요. 네. 원래 선봉으로 잘 나오던 로아이 선수인데. 네. 아, 이 말구 선수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고 지금 본인의 뒤에는 아무도 없고 앞에는 지금 산이 3개가 있어요.
근데 무료 선수 브라이언이랑 많이 붙었어요. 네네. 그리고 저 지난 경식 경기에서도 무릎 선수 브라이언을 잡은 적이 있어요. 네네. 있어서 해볼 만은 하지만 무릎 선수가 지금 또 두 판을 딴 상태에서 텐션이 올라갔고 말구 선수는 아까 1시간 40분 만에 첫 경기를 네. 했고 또 별로 좀 게임한 게 없다 보니까 그쵸?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손이 아직도 여전히 잘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이 팀을 좀 구해내야 되는 어떤 슈퍼 영웅적인 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. 아, 실수로 살리긴 했지만 무서워요 지금. 화채트를 기다린 것 같은데. 아, 그렇구나. 네. 자, 과감하게 처음에 이제 갈가먹기를 말고 선택하다가 안 됐을 때 뭐 빠른 공격 전환이 필요하거든요. 무릎의 장점이 끌려다니게 해요 상대방을. 네네. 좀 그렇게 만들거든요. 기술 몇 가지 못 쓰게 만들거든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다가 자기는 좀 위대한 공격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말려서 네. 이기는 숨 막히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잘 보시면 뭐 원잽으로 간보고 상대방 기술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네. 자, 스매시 오늘 스매시가 좋아요 오늘. 와! 마무리 되네요. 일대기가 역시 그래서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스피타 일대기가 너무 데미지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막 선수는 잘 기다렸지만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예 우리 선수가 더 낫습니다. 네. 오. 자 라이트닝. 자 여기서 좀 포인트를 따자니. 선수의 방어력이 좋아요. 잽 견제가 굉장하거든요 무릎 선수가. 슬라이딩을 워낙 잘 막으니까 요즘에는 다들 쓰기가 힘들죠. 네. 부담스럽고 원래는 주무기였어요 말구에. 자켓 풀어줬고요. 자 이렇게 무릎 선수 올킬로 가는지는 이번 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멀리서 딜캐를 스매시로 계속 해주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. 말구가 어퍼를 깠는데 자 이렇게 막혀요. 저까지 가죠. 네. 굉장히 아파요 지금. 자 인솔스 방어력이 자 돌려주고 아 굉장히 짭니다. 그리고 자,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고. 아 먼저 들어가는데 무릎 선수 슬라이드 한번 막힌 게 있어서 스카우터 이지 걸기가 좀 불편해요. 원잽 견제가 좋거든요 무릎 선수. 세트 하이틴 카운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근데 멀리서 내주질 않아요. 멀리서 자꾸 스매시 마킹으로 네. 딜캐를 잘하니까 원거리에서 못 찌르죠. 슬라 좋았어요 이번에. 자 잠깐만 기본 2타까지 맞을 뻔했어요. 네. 역시 한방싸움이죠. 지금 말구 선수 자 들어올려요. 아 이렇게 무릎이 올킬로 마무리합니다. 아 역시 무릎 선수 이제 뒤에서 나오는 텐션이 이렇게 무섭고요. 말구가 이제 여기서 승기를 잡지 못한 거는 역시 무릎 선수 플레이에 좀 따라갔다. 네네. 근데 무릎 선수가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요. 맞아요. 플레이를. 맞아요. 항상 네.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야 이제 결승에서 무헬로 팀 우승 후보 전띵 우승 아닙니다 우승 후보 전띵 팀과 결승전만 남았습니다. 결승전은 3판 2선승이고요 저희는 네.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철권 블루나이트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